안녕하십니까? 잠깐만요. 이거 왜 이렇게 화면이 어둡지? 방이 어둡긴 한데. 아, 이 정도 하면 되겠다. 이게 시간이 원래 이렇게 늦을 줄 몰랐는데.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다 보니까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시간이 벌써 늦어 있네요. 이렇게 시간이 많으니까 브이라이브도 할수 있고 너무 좋네요. 확실히. 조금 늦은 시간에 찾아온 점 살짝 죄송하다는 말씀 조금 드리고. 오늘 무슨 요일이죠? 수요일이니까. 아, 12시 지나서 수요일이구나. 아직 평일이면 또 학교도 가시고 또 직장도 하실 텐데. 느리게 언제든 끄고 주무셔도 됩니다. 요즘에는 뭐 다시 보기다 또 뭐다 또 편집하고 이렇게 새로 올려주시는 분들도 많지 않나요? 아닌가?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네, 피곤하시면은 생방송으로 안 보셔도 돼요. 다시 보기 보셔도 되고. 네, 브이라이브 꽤 오랜만이죠. 제가 루비 나오고 못했으니까. 그래도 뭐 약간 자기 디스이긴 한데, 그나마 좀 자주 하는 거긴 합니다. 이렇게 되면 조금 자주 하는 거긴 해요. 생일 때만 찾아오는 게 아니라 좀 자주 하긴 해요. 또,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브이라이브를 하면, 뭘 할까? 내가 자주 안 해봤어가지고, 뭐 딱히 뭔가를 뚜렷하게 안 해도 된다고는 하는데,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좀 소통하면서 재밌는 거 있을 것 같은데 싶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즘 침착맨님 방송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 사실 많이 본 지는 오래됐는데 최근에 여러분들이 알게 됐죠? 그래서 오늘 한번 제가 좀잘 알고 이러는 게 뭐가 있을까 또 싶다가, 그, 승관이가 항상 그, K-pop 교수로 이렇게 좀, 그냥 자리매김했잖아요. 약간, 뭐랄까, 좀 그걸로 이미지 많이 굳혔잖아. 근데 그 동시에 제가 그, 투니버스 관련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저도 조금 언급들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그 이후로 제가 뭐 딱히 그 만화 이야기를 못 했어가지고. 그걸로 한번 좀 투니버스, 그 시절 투니버스 전성기, 제가 투니버스 전성기를 보내온 사람이거든요. 그 시절 투니버스 월드컵 한번 진행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어요. 어때요? 좀 찬성하시나요? 나름 좀 제가 잘 아는 분야 중 하나니까. 또, 잘 아는 거 중에서 수다를 떠는 게 제일 재밌잖아요. 근데 잘 아는 거는 또 음악이랑 또 만화 이렇게 바꿔. 또 음악 얘기하기에는 요 근래 계속 브이앱 하면 항상 좀 음악 얘기하면 진지하게 빠지더라고요. 진지한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도 그렇게 좋지 않고, 사실. 가끔은 그냥 좀 재밌는 시시콜콜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게 좋은데, 좀 좋은 거 없을까 싶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 만화 이야기를 좀안 했더라고요. 투니버스 이야기를 제가.
그래서 원래는 어떤 방식으로 저번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 아뭐 아무튼 생일 두번 전, 예. 두번전 생일 때 브이라이브에서도 그 이거 저거 뭐야 투니버스 관련 얘기를 많이 해달라고 하셨는데 그때는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그때 못했었어요. 태어나줘서 고마워 만들었던 날. 그날은 어떤 방식으로 이걸 풀어야 될지 몰라서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침착맨님 방송 많이 보면은 월드컵이 많잖아요. 그래서 월드컵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진행해도 재밌겠다. 물론 방송 본 지는 꽤 됐는데 지금에서 생각이 났네요. 이렇게 또 시간이 넉넉하고 상황이 또 사람을 만드는지라 시간이 많이 넉넉하다 보니까 그런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네, 추억의 투니버스 세대 애니메이션 이상형 월드컵 뭔가 나름 재밌을 것 같아요. 저도 이 투니버스 세대를 잘 알기 때문에 오늘 한번 투니버스 기강 한번 세게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명히 요즘 세대 친구들은 또잘 모를 거고 그 저랑 같은 세대에 나오신 분들은 분명히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애니메이션 많이 안 좋아하셨었어도 투니버스는 굉장히 대중화된 채널이었었기 때문에 38번이었죠. TV로 38번. 부산만 그랬나? 아무튼 네, 아, 네. 기강 잡아야죠. 기강 세게 잡겠습니다. 제가 지금 9945인가요? 9945인가요? 아무튼 엄청 이전에 방에서 한번 그 이제 OST들 들었던 거 말고는 사실 언급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아예 제대로 기강을 좀 잡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시만요. 한번 찾아볼게요. 여기 밑에 패드가 있어서. 뭐 32강 해드려요, 64강 해드려요, 128강 해드려요. 어떻게 할까요? 뭐 원하시는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우, 압도적인 128강이 많네요. 아니 제가 지금 시간이 지금 12시 47분이에요, 밤. 괜찮겠어요? 아, 이게 만화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어서 한편한편좀 간략한 설명들도 하면서 해야 되면 128강 진짜 오래 걸릴 텐데. 오늘 뭐, 밤새요? 아, 저는 괜찮아요. 저는 시간이 많기 때문에. 저는 뭐, 오늘 뭐 늦게 자고. 격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일도 가셔야 되고 학교도 가셔야 되고 하는데 또막 이거 제 브이라이브 본다고 또 학교 막 지각하고 일자리 지각하고 막 졸다 걸리고 막 이러면 큰일이잖아. 아 오히려 좋아? 오히려 좋아? 아, 128강 해드려요? 아, 진짜 오늘 기강 세게 잡네, 투니버스를. 알겠습니다. 128강 가겠습니다. 이게 제가 화면 띄우는 기술이 브이라이브엔 지금 이게 없기 때문에 핸드폰으로 하는 브이라이브이기 때문에 그냥 말로 그냥 설명하면서 해드릴게요. 그냥 대충 그 뭔가 이미지는 머릿속에 각자 상상해서 그려주세요.
직장인은 살려줘. 아, 직장인 분들은 얼른 가서 주무시면 됩니다. 주무시고 내일 그 이제 다시 보기로 보세요. 전 생방송 강요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진짜 피곤해요, 진짜로. 피곤한 상태로 일하는 게 얼마나 힘든 건지 저도 뼈저리게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자 추억의 투니버스 세대 애니메이션 이상형 월드컵. 제가 투니버스 워낙 잘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인 취향으로 이상형 월드컵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나 이 영상이 이 방송이 그 널리 널리 많이 퍼져서 침착맨님께 닿는다면 제가 침착맨 방송에도 나갈 수 있겠죠? 투니버스 박사로. 너무 웃기겠다. 아무튼 해보겠습니다. 자, 추억의 투니버스 세대 애니메이션 이상형 월드컵 128강. 오늘 한번 뭐 밤새 보자는 거예요? 진짜 저 불평불만 하지 마세요. 내일 나 때문에 졸랐다고. 128강 시작합니다. 자, 128강 첫 번째. 가정교사 히트맨 리본 대 유니미니 팻. 로 들어오니까 추억 애니메이션. 바로 들어오니까 애초에 세네. 애초에 그냥 전체적인. 그러지가 않네. 우선 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간단하게. 마피아 조직이에요. 말 그대로 주인공이 있는 히트맨 리본이라는 친구. 그러니까 리본이라는 그 기업가 파견이 와요. 그래서 주인공을 10번째 보스로 만들어 나가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니미니 팻 같은 경우는 그 이게 저도 기억이 엄청 뚜렷하진 않은데 약간 그 미래 느낌일 거예요. 그래서 로봇 팻들이 많이 보급이 돼 있는 세상일 거예요. 근데 이제 로봇이 많으면 뭐가 있겠어요? 버그가 있겠죠. 버그 팻이라는 맞나? 버그 팻 맞나? 뭐 다른 명칭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뭐 그런 각종 버그를 일으키는 녀석들이 생겨난 거예요. 이제 그 친구들을 잡으러 이제 주인공도 로봇이었나? 아무튼 뭐 주인공이 그 귀엽게 생긴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가 파견이 돼서 이제 잡아 나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선 유니미니 팻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냥 소신발언하자면 생각보다 매니아층이 많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름 인기 있었어. 나름 인기 있었는데 뭐 디지몬 친구들 좀 애매했죠. 그리고 가정교사 너무 재밌게 봤고 이게 마피아 집단을 키우는 이야기다 보니까 맨 처음에는 이게 악당 미화 약간 그런 느낌인가 싶기도 했는데 알고 보니 악당 미화라고 하기에는 상대편들이 다 악당이야, 서로. 그러니까 마피아가 뭐 경찰이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무슨 히어로랑 싸우는 것도 아니고 마피아가 주인공인데 이 마피아랑 싸우는 게 다른 마피아 집단이야. 그리고 얘네를 이기면 또 다른 마피아 집단이 나와. 얘네 이기면 또 미래에서 무슨 마피아 집단이 봐. 얘네 이렇게 싸우는. 그래서 뭐 나름 되진 않는 각성을 하면은 머리에서 불이
근데 머리가 타지를 않아요. 그냥 계속 불만 납니다. 계속. 그게 조금 열받는 부분. 나는 재밌게 봤던. 저는. 공신년이 대 테니스의 왕자. 네. 이거는 이 봉신년이는 뭘 타고 다니거든요. 타고 다니는데 사실 내용이 정확하게 많이 그냥 저런 만화구나 정도 인지되는 정도 그냥 딱그 정도예요. 테니스의 왕자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스포츠 만화예요. 테니스 만화인데 이게 좀 주인공들이 다좀 뚜렷하게 각자 특징에 맞 그리고 테니스 공으로 막 벽을 부수고 막좀 그런 판타지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좀 비현실적이긴 하지만 그게 좀 만화에 액션감을 준다. 그래서 테니스 만화지만 굉장히 좀 화려했다라고 볼수 있고 저는 그래서 테니스의 왕자가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크루노 크루세이드 대오 나의 여신님. 공교롭게도 두 만화 전부 다 제가 다 아는 만화입니다. 아직까지 모르는 만화가 나오진 않았어요. 참 신기하죠. 솔직히 이 정도 되면 모르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 되면 테니스의 왕자나 뭐 되게 유명한 만화들이에요. 되게 유명한 만화들. 오나의 여신님. 그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만화적으로 유명하냐 유명하냐가 안 유명하냐가 아니라 그 당시 때 훨씬 더그 봤을 때그 시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크로노 크루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뭐막 사냥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약간 여자가 쓰는 총이 있어요. 총이 있는데 어릴 때그 총을 굉장히 갖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 총이 좀 멋있게 생겼거든요. 그냥 권총 밑에 이렇게 뭐가 이게 하나 뭐 달려 있어. 이렇게 뭐 되게 막 두꺼운 약간 원형 그 원통이 이렇게 달려 있어요, 총에. 근데 그게 엄청 세. 그 총이 되게 멋있었고 오나의 여신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억해 보면 뭐였냐면은 여신님들이 존재해요. 여신님들이 존재하는데 이제 주인공 여신이 주인공이 아니고 주인공이 우연치 않게 뭐 어떻게 해서 소원을 빌수그 소원을 물어본 사람이 여신이었는데 당신 같은 사람과 살고 싶습니다 뭐 이런 멘트를 쳤을 거야. 그래서 같이 살게 되는 뭐 그런 내용이에요. 막 크게 막 뭔가 뚜렷한 막 엄청난 내용이 있진 않아요, 사실. 그래서 나름 갖고 싶던 총이 더 먼저 생각난다. 그래서 크로노 크루세이드로 가겠습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만화들이 다 엄청 유명해요. 근데 개인적인, 지극히 개인적이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음입니다. 보노보노 대 슬램덩크. 이야. 확실히 좀 세죠? 지금 확실히 이게 전성기 때 투니버스 여러분 오우 박빙인데요?
잠깐만요. 와이파이 끊긴다고? 이걸 좀 끊기네. 또. 켜. 그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또 이렇게 다시 와도 방송이 안 꺼지는구나. 지금 에그를 해놨거든요. 에그를 해놨는데도 약간 끊기는 느낌이 조금 있네. 되나요? 잘 되나요? 지금 좀잘 되죠. 그나마. 아닌가? 또 내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렉이 걸리 봐. 이렇게 또 렉이 걸린단 말이야. 일단 잘 돼. 일단 잘 돼. 약간 끊기는 것 같은데. 훨씬 나. 혹시 와이파이 또안 되면은 얘기해 주세요. 아까 보노보노 대 슬램덩크 하다 말았죠? 보노보노 대 슬램덩크. 사실 뭐 모두들 알다시피 슬램덩크 너무 유명하잖아요. 너무 유명한 만화고. 보노보노도 마찬가지고. 이제 보노보노는 그냥 일상생활 이야기입니다. 그만하고 우선 슬램덩크도 애니메이션 투니버스 전성시대에 있었던 애니메이션이라는 증거가 뭐냐면 주인공 이름을 죄다 한국 이름으로 다 바꿨어요. 예, 뭐 채치순이 뭐 강백호 뭐 이런 식으로 한국 네이밍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만큼 뭐 엄청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보노보노 같은 경우는 좀 거기에서 나오는 너구리라는 친구가 빌런이죠. 그 와중에는 평화로운 만화인데 그 와중엔 빌런이에요. 그래서 좀 그게 조금 의문이긴 하지, 아무래도.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상 빌런은 보노보노랑 포롤이거든? 안 좋은 행동하고 포롤이야. 생각보다 너구리는 좀 츤데레적인 성향이 강하지 빌런적이진 않거든요. 원래 성격상. 근데 만화 내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조금 빌런으로 좀 표현이 많이 되지. 그래서 좀 너구리가 좀 억울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많이 들고. 좀 박빙입니다. 벌써부터 보노보노 슬램덩크 그 정도면 굉장히 박빙인데, 저는 그래도 나름 킬링 타임으로 볼수 있었던 보노보노로 가겠습니다. 슬램덩크는 왜냐면 좀, 그러니까
완벽하게 제 세대라고 얘기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래도 많이 보기는 봤지만, 확실히 보노보노가 조금 더 킬링타임이었다. 생각 없이 그냥 봐도, 잘 봤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드는 보노보노였습니다. 보노보노 팬이 많네요. 사 레미 대 요리왕 비룡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꼬마 마법사 레미 대 요리왕 비룡.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애니메이션,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의 모든 애니메이션이 애니메이션, 한국의 애니메이션 그 전성기 시대에 나왔던 애니메이션들이기 때문에 거의 재밌는, 또 엄청 끊기네. 다 엄청 재밌는 만화들이에요. 아, 레미가 맞네요. 레미 설명드리면은 이제 꼬마 마법사 레미는 약간 그죠? 말 그대로 마법사 이야기인데 약간 삼총사 느낌이 좀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이냐 주황색이냐. 아무튼 삼총사 느낌이 좀 강합니다. 캐릭터의 대표적이죠. 네, 말괄량이 캐릭터. 말괄량이 캐릭터의 대표적인 예시인데, 그냥 뭐제 기억에도 그냥 킬링타임으로 좋았어요. 보기 되게 좋다. 그리고 요리왕 비룡 같은 경우는 이제 요리왕 비룡은 그 시기에 요리 만화들이 몇 개가 있었는데, 이제 그 요리 만화 중에서 가장 조금 좀 어른스러운 만화? 약간 순정이었어. 가장 요리 자체로만 만화를 이제 표현하는. 다시 조금 끊기네요. 그쵸? 최대한 도시락을 이렇게 가까이 둬볼까? 야, 너 조금. 너좀 힘을 내봐봐. 요리왕 비룡 같은 경우는 가장 이제 좀. 아우, 엄청 끊겨. 좀덜 끊겼으면 좋겠는데. 요리왕 비룡은 뭐랄까 했는데 그 같은 들 중에서 지금 잠깐만 이거 내가 화질을 낮 방송 중에 화질을 낮추는 게 있나? 내가 화질 낮춰서 다시 올게요.